마상각 고론다. 술래인 달마에게 걸려 죽어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움직임을 탐지하는 AI에 걸려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어지는 오징어 게임 표절 논란, 과연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를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상당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영상을 시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배틀로얄에 대한 스포일러도 담겨 있으나 그 두 개는 안 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영화 배틀로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무리를 모아서 그 안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단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소설, 게임, 프로레슬링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를 가장 먼저 영화로 만들어 영화계의 배틀로얄 장르를 자리잡게 한 것이 바로 일본 영화 배틀로얄입니다. 이 영화와 오징어 게임은 큰 틀에서 같은 장르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틀로얄은 41명 으로 이루어진 한 반을 무인도에 가두고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456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무인도에 가두고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표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같은 아이템이어도 오징어 게임과 배틀로얄은 장르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플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배틀로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다른 영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놀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첫 놀이로 모두가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이 말하는 대로에는 다루마상과 고론다, 번역하면 달마상이 넘어졌습니다 라는 놀이가 등장하죠. 이 두 놀이는 그 누가 봐도 같은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루마상과 고론다! 심지어 두 작품 모두 첫 놀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사실은 꽤나 흥미로운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다른 놀이들은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에는 총 6개의 놀이가 등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놀이, 구름다리 건너기, 야 이 씨발놈들아!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이 그 놀이들이죠. 그런데 구름다리 건너기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전통놀이가 아닌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전통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꾸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도박묵지로 카이지에 나온 장면과 유사하다 못해 아예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게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의 게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에는 일본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 다루마상과 코론다, 고양이목의 방울달기, 마네킹 에코, 일본판 수건 돌리기, 카고메 카고메, 일본판 진실게임 시로쿠마, 일본판 깡통차기, 이렇게 총 5개의 놀이가 등장합니다. 보다시피 놀이의 공통점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 하나일 뿐인데 왜 이렇게 표절 논란이 생기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에 걸린 타이머. 첫 게임에서 반 이상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참가자들, 456명 중에 255명이 탈락하여,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발랄한 BGM, 참가자들의 통일된 복장, 그리고 수면가스의 등장까지. 심지어 배틀로얄 장르에서 전통놀이가 가미된 것을 넘어 두 작품 모두 마지막에 운이라는 요소를 정말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네의 운. 이런 것들만 봤을 땐 유사한 점을 넘어 리메이크라고 해도 믿을 정도이죠. 하지만 두 작품에는 정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배틀로얄과 비교했을 때도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는 바로 참가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틀로얄과 신이 말하는 대로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자유의지로 게임에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강제로 그들을 게임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배틀로얄의 학생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채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목에 폭탄 목걸이가 걸린 채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신이 말하는 대로의 학생들은 인간에 의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잡혀간 것도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에 의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룰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 강제로 참여한 게임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규칙을 파악해야 했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겐 게임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분명히 존재했죠.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선택권의 유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의 존재는 두 작품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신이 말하는 대로는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관객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이입하기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해지는 운과 관련된 장면에서 아무래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틀로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두 작품 모두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게임에 참가한 등장인물들을 보며 고뇌하기보다는 영화를 영화 자체로 즐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어쩌면 누군가는 킬링타임 영화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엄청난 이입은 불가능하지만 일종의 엔터테이닝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은 어떨까요? 먼저 오징어 게임은 처음부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혼했지만 딸에게 줄 생일 선물과 근사한 식사를 준비할 예정이었던 주인공. 그는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집을 나서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경마도박장. 그는 경주마를 고르며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감독은 운이라는 요소를 다루고 있었죠. 주인공이 지금까지 여러 선택을 거쳐 도박을 하게 됐지만 그는 운을 통해 도박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마장을 나오며 또 다른 운인 소매치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었지만 항상 운은 존재했고 그의 선택은 운으로 인해 성공하기도 운으로 인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주인공은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편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도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딸이 선물을 사주고 딸과 함께 근사한 식당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적인 채권자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공유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작품 초반부터 선택과 운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운이라는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달고나 뽑기에서 모양을 고르는 장면, 줄다리기라는 게임을 모른 채로 진행되는 팀원 선별 장면, 구슬놀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 채로 파트너를 고르는 장면, 구름다리 건너기 전 숫자가 쓰인 옷을 고르는 장면, 모두 그들의 선택 그리고 운이라는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관객이 작품에 이입하는 정말 큰 장치로 작동하게 되고 선택과 운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획 아래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은 마음을 놓고 보면 그저 그런 킬링타임 드라마 혹은 흥미로운 액션 오락물로 감상할 수도 있는 반면 누군가에겐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드라마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배틀로얄은 오래전 파장을 일으켰고 그 당시 신선한 영화이긴 했지만 신이 말하는 대로는 정말... 말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정말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선택과 운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들이 드라마의 큰 비중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오징어 게임은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성별 갈등, 저희는 지금 이런 갈등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전통 놀이들을 통해 제로섬 게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판은 정말 부자들이 짰을 수도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참가자들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그 판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단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정신 나간 게임에 발을 들이고 또다시 그 게임을 찾게 되며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남이 잃어야 내가 얻는다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옥에 빠져 서로가 이길 수 있는 판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마지막에 등장인물의 절규를 통해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을 멈춰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죠.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여러분도 누군가 짜둔 판에 말이 되어 움직이고 있진 않나요? 지금까지 엘플릭스였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